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일만. 이는 뿌리는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더라. 아멘. 여기 제자들을 이제 보냅니다.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구해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뭔가 구해오라. 이게 이제 어느 때 있었던 일이냐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이 공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서 온 동네에 사마리아 성 동네에 가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마리아 이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퍼뜨리면서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다니는 것이고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하는 거죠. 그 지역의 많은 영혼들도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자,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제자들은 음식을 구해가지고 오는 겁니다. 아, 예수님께서 빵을 구해가지고 오라 그러시는구나. 그래서 빵을 구해가지고 와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다니면서 빵을 구해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구하는 것은 이게 아니야.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마음과 제자들의 마음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있을 때 남편과 아내의 마음이 다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아내는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를 듣기를 원하는데 남편은 전혀 엉뚱한 것을 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내는 정말 수고한다고 손 한번 잡아주기를 원하는데 설거지할 때 백허그 한번 해주기를 바라는데 남편은 외식하러 가자래. 내가 좋은 식당 알아봐 두었어. 아내가 다이어트 하는 줄도 모르고 그냥 아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고 남편은 아내에게 계속 무엇을 해주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해주는 것은 좋지만 그 당사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마치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치 그런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냈어요. 그 빵을 구해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이 빵을 구해가지고 오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양식을 구해왔습니다. 이 양식을 뭐 서프라이즈 하면서 예수님 앞에 쫙 펼쳐놓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면서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게 아니야. 내가 너희들에게 가져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 빵을 구해가지고 왔는데 혹시 그 빵을 들고 있는 그 여인의 그 영혼을 너희들이 보았느냐. 그 정말 어두운 영혼들, 그 잃어버린 영혼들, 뭔가 진리를 찾지 못해가지고 방황하는 그 영혼들, 그 공허한 눈빛, 그 빵을 줄 때에 그 빵을 들고 있는 그 사람의 그 영혼의 모습을 너희들이 보았느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 빵이 아니라 그 빵을 들고 있는 그 공허한 여인들, 그 공허한 사람들,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영혼들, 그 사람들을 데려오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그것을 모르는 거죠. 물론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니까 제자들은 또 뭐 가만히 있나요? 제자들도 항변하죠. 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전했는데 그 영혼들을 찾으려고 했는데 마치 지금으로 말하면 그들은 생고구마와 같아요. 뭔가 이렇게 찔러 보았는데 생고구마와 같아요.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건 거짓말이었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오늘 요한복음 4장 읽었는데 35절 보세요. 35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있도다.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추수할 영혼들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만났어요. 그 여인이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메시아를 만났어, 그 마을에 전도하러 다니는 것을 예수님이 이미 아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심겨졌어요. 복음이 심겨졌으면 이제 추수할 때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엉뚱한 빵만 가지고 온 겁니다. 양식만 가져온 거예요. 내가 원하는 양식은 이것이 아니라 그 잃어버린 영혼들, 그 방황하고 진리를 만나지 못하고 나를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 만나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데리고 오라라고 하는 겁니다. 희어져 추수할 것이 지금 많다는 거예요. 그 영혼들이 안 보이냐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뭐냐면 방을 보지 말고 방을 들고 있는 그 여인을, 그 영혼들을 보아라 하는 거죠. 영혼의 부르짖음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뭐냐면,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을 만났을 때에 정말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 생수, 그 목마르지 아니하는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도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왜 좋아하는지 아세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랬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척하면 착이에요. 아,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구나. 주님의 마음이 이거구나. 주님께서 뭐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지 않아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뭐라 그러냐, 포인트 오브 뷰, 관점이 같아야 됩니다. 관점이 같아요. 하나님의 관점이 있고 나의 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보는데 나는 저것을 보고 있어요. 이거 계속 엇박자가 나는 거죠. 맞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이건데, 하나님의 소원은 이건데, 내 소원은 전혀 엉뚱한데 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관심이,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성숙은 하나님의 관심과 내 관심이 하나가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관점과 나의 포인트 오브 뷰가 같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딱 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엇박자가 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희를 빵을 가져오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데리고 와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심고 거둔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과 이제 다음 주 말씀을 전하는데, 지금 제자들은 지금 엇박자로 살고 있는 거죠. 그런 그 썰렁한 유머가 있잖아요. 아내에게 매맞은 남편, 그렇죠? 아이를 보라고 했는데 하루 종일 떨어지게 하루 종일 아이만 눈으로 쳐다보다가 나중에 아내한테 매맞았다, 뭐 이런 얘기들. 이게 뭔가 안 맞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듣는 사람이, 실천하는 사람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또 뭐라 그러더라, 아내가 세탁기 좀 돌리라 그랬더니 하루 종일 낑낑대면서 세탁기를 이렇게 낑낑대고 돌리다가 아내한테 매맞았다. 빨래를 개라고 했더니 빨래를 개주라고 그랬더니 빨래를 개에게 주었다. 예,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의 의도와 듣고 그것을 따라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이게 다른 겁니다.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이런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혼을 데리고 와, 그런데 제자들은 빵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 성숙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합해질 때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합해질 때, 만날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에 내가 그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면서 갈 때 신앙의 성숙이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래도 하나님 마음에 합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러는 사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명령이 무엇인가? 성령을 주셨는데 그 성령의 목적이 무엇인가, 성령 충만함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자들은요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뭐 정말 이거 우리 주님이 좋아하실까? 우리 예수님이 좋아하실까? 뭐 맥도날드 가가지고 뭐 맥 뭐라 그래요? 맥 빅맥 뭐 맥 넉 뭐 맥치킨 아 뭐 뭐라 그러죠? 치킨 너겟 뭐 이런 것을 사다가 정말 잘 이렇게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딱 가지고 와서 마치 이렇게 서프라이즈 하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왔습니다.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칭찬해 주실 거야. 예수님께서는 정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말씀해 주실 거야. 그런데 이 뚜껑을 열고 예수님께서 보시는 그 표정이 보니까 예수님이 너무 냉담하신 거예요. 왜? 내가 기다리던 양식은 이게 아니다. 내가 기다리는 것은 이거 아니야. 내가 기다리는 것은 잃어버린 영혼이다. 내가 원하는 것이야. 나는 백기의 밥을 먹는 것보다도 한 영혼이 돌아올 때에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것 너희들은 모르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밴쿠버에서 살고 계세요. 여러분 밴쿠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밴쿠버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밴쿠버에 보내셨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주님이 사마리아 땅에 제자들을 보내신 것처럼 마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밴쿠버에 보내주셨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지구촌에 나라가 한두 개예요. 엄청나게 많잖아요. 여러분 나라도 굉장히 많은데 도시가 한두 개겠어요. 한 나라로만 따져도 도시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그 여러 개의 도시, 여러 개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이 그 많은 나라 도시에서 이 밴쿠버로 보내주셨고 오늘 2022년 5월 며칠이에요? 5월 20일, 5월 18일이 어저께인데 5.18 제 아내가 5.18이에요. 태어났어요. 5.18, 5월 18일, 5월 1일달에 지금 여기에 있는데 여러분 정말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밴쿠버에 왜 오셨습니까? 어떤 꿈을 가지고 여러분 오셨어요? 밴쿠버에 오신 것이 여러분의 계획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지금 앉아계신 것이 여러분에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아시죠?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에게는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우연적으로 일어난 일 같아요. 근데 그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많이 반복해서 일어나잖아요. 우리 크리스천에게는요, 우리의 고백은 우연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연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인도해 가시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의 숫자까지도 다 세시는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걸음 그 걸음의 숫자까지 다 아시는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우리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고 여기에 앉아있는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여기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곳에 부르셨고 여기 앉아 계시는 거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제가 왜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면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여기에 오게 하시고 여기 앉게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것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죠. 이게 진정한 믿음이죠.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실수한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실수로 밴쿠버에 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은 그 옛날에 그 우리 제 쪽에 있을 때는 간혹 보면 실수로 오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실수로. 몬트리올도 영어를 하는 줄 알았더니 와보니까 불어를 하더래. 내가 실수로 여기 왔구나. 그렇게 고백하는 분이 있었어요. 여러분 실수로 오셨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실수로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그 실수를 통해서 선용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실수로 내가 여기에 왔구나. 그러면요 하나님은 실수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밴쿠버로 부르신 겁니다. 그럼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 크리스천에게는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 내가 걸어가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여러분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진 것이 여러분 여러분의 실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게 만드신 거예요? 어떻게 고백하시겠어요? 아이 내가 재수 없이 돌부리에 걸려서 내가 넘어졌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시겠어요? 아니면 정말 우연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 고백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아니면 내가 실수로 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더니 이렇게 옆에 사방을 보니까 거기 다이아몬드가 있어. 아, 하나님께서 다이아몬드를 발견하게 하시려고 나를 돌부리에 넘어지게 하셨구나.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실수라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 아, 아무리 하찮은 일도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시지 않으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간섭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있는지 모르겠네요. 29절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한번 보시면 이거는 이 주님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이거예요.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우리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보세요. 참새의 길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으시겠는가 하는 겁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참새의 길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우리들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내 눈에는요 그래요. 우리 인간의 눈에는 내가 잘못된 곳에 와 있는 것 같고 내가 마치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돌아갈 그런 후회도 되고 그런 마음도 들잖아요. 여러분 그런 감정에 속지 마세요. 길을 잃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와 의논했어요? 부모님과 의논하고 가족과 의논하고 아내와 남편과 의논하면서 내가 여기에 왔어요. 내가 의논했다 할지라도요 그 의논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의논해서 결정했어요. 그 결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내가 고생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 할지라도요 얼마 되지 않아서 반드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고백은 뭔지 아세요?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님께서 내 걸음걸음을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나는 실수해버렸는데요. 나는 뭔가 잘못 결정해가지고 지금까지 온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본질상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시건하지 않으신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붙드시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 위대한 사도잖아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하고 2차 전도 여행할 때 사도 바울의 원래 계획은 뭐냐면 소아시아로 가는 거였어요. 나는 지금 여기로 가야 돼. 하나님께서 마치 나를 일로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꿈의 환상 가운데 마게도니아 사람이 와가지고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우리를 도우라 그래요. 그때 바울은 실라와 함께 흑해를 건너가지고 마게도니아의 첫 성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빌립보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로 갔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심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 갇혔어요. 아니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 같은데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왜 감옥에 갇혔는가? 여러분 실패입니까? 어찌 보면 실패죠.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실패인 거죠. 그러면 내가 그런 고민이 생겨.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었나? 내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인가? 내가 뭔가 잘못 결정을 했는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결정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감옥에 바울이 갇혔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감옥에서 이 바울은 실라와 함께 기쁘게 찬양하잖아요. 하나님께 찬양하잖아요. 그때 감옥의 죄수들이 그것을 다 들어요. 감옥의 간수가 그것을 듣습니다. 나중에
놀라운 역사가 뭐예요? 그 감옥의 간수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게 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간수의 집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감옥에 있는 그 죄수들도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데 가보니까 감옥에 있어요. 뭔가 내가 실수한 것 같아요. 그러나 절대로 실수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보내셨는가? 바로 그 영혼들이에요. 그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그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고자 우리를 반드시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 그곳까지 바울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내 머리로 생각을 해서 내 이성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잘못 보내셨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보낼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 나를 잘못 보내셨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절대로 없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55장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크시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높으시다는 거예요. 그 우리보다 더 높으시고 깊으시고 넓으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우리의 기도는 바로 그분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탄식해 주시는 것이죠. 상달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탄식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도가는 하나님 나라에 상달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것을 우리는 믿고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사막 가운데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돌짝밭이라 할지라도 대로를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임파서블 그래도요. 여러분 임파서블은 조금만 다르게 보시면 I am possible이 됩니다. 아무리 불가능한 것 같은데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possible로 만들어주시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밴쿠버로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밴쿠버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마디만 한 말씀만 하고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셨잖아요. 너 잃어버린 영혼들, 그 영혼들을 보지 않았느냐. 빵을 가지고 있는, 들고 있는 그 영혼들을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처음에 제자들은 빵에 관심이 많았어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무엇하다가 왔느냐. 나는요 정말로 하나님 도와주셨어요. 나는 비즈니스를 이렇게 크게 했고요. 몇백 명의 직원을 두고 있었고요. 집도 너무나도 커가지고요. 뭐 화장실이 5개, 6개, 7개 있고요. 너무나도 정말 이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잘하다가 왔어요. 하나님 영광 받아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만 들으시고 끝내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은 그렇다면 너가 이 땅에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너가 구원했느냐. 너가 구원의 도구로서 그 몇 명의 영혼들을 너가 주님께로 인도했느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으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나는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했는가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절대로 그 이 땅에서 내가 이루었습니다. 그 빵을 많이 가지고 온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배불러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혼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양식이 있어요. 하나님이 드시고 싶어 하시는 양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영혼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내가 주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라고 하는 이 확신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 여러분 가장 축복의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가장 축복된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면 나는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고 주님은 내 일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인생,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